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HMF 먼저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3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 편입이 됐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5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1월 5일에 진입했던 제이콘텐트리 살펴보겠습니다. 6만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8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이콘텐트리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직 말씀해 주셨던 신장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좀 앞으로의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제이콘텐트리의 경우에는 뭐 이번 주 전체 시장에 나타난 고밸류 성장주의 하락에 연동해서 좀 월요일 하위 이틀 동안 지금 6.3% 하락했는데 이번 하락은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시장 리스크에 의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투자 포인트였던 드라마 제작이 우호적인 환경 지속, 그다음에 OTT 간의 제휴 확대, 그리고 신규 드라마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또 수급적으로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양호하다는 점이 좀 뭐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점을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보유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목표가와 선별가 역시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콘텐트리 지금 사실 업황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 모멘텀 유효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고요.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공략할 섹터 조선업인데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섹터로 경기 민감주 반등에 지금 편승해서 올해 주가 반등이 좀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업 현황 뭐 주요 포인트 말씀드리면 사실 저수업 같은 경우는 실적 정상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도 그렇고 뭐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부진한 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업황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체 선박 수주가 작년에 1,744만 CGT 표준 화물 뭐 환산 톤수인데요. 이걸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는 직전 연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특히 그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 수주에서 고부가 선박,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올라왔다라는 점인데 고부가 선박은 한 72%, 그리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전체의 62%를 차지해서 향후 매출 및 수익성 증대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사별로는 현대계열 3사가 목표 수주액 149억 불 대비 53% 초과한 228억 불을 수주했고요. 삼성중공업은 목표 대비 34% 초과한 122억 불, 그리고 제우조선해양 역시도 목표 대비 40% 초과한 108억 불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내 조선사 대부분 30% 이상, 중소형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 가까운 수주를 한 그런 달성한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어서 내년 수익성,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 이후에 뭐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 수익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역시 지금 우호적인 수주 환경이 지속되면서 신규 수주 활발히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움직임수가 지난주에 5,109포인트를 기록했는데 1년 전 대비 한 78% 증가한 수준이고 이게 대표적인 관함을 주신 BDI 역시도 뭐 작년 급등했을 때보다는 좀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 대비 57% 이상 상승한 상태를 유지 중이어서 선주들의 발주를 좀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임이랑 물동량이 수주 증대의 요인이라면 사실 조선사들의 수익성 회복은 신조선가라고 할 수 있는데 신조선가 지수 역시 154.8포인트를 기록해서 1년 전 대비 한 22.9% 상승했고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벌써 올해만 지금 신규가 12척이나 지금 수주를 했는데 컨테이너선 9척, LNG선 3척을 수주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본다면 올해도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성과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작년까지 부진했던 조선
주 주가는 업황 회복 및 경기 민감주 상승에 합류하면서 1분기부터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업종 내 기술적으로 추세 상승 전환 중 수급 개선 종목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선주 최근 한 주 동안 말씀해주신 그런 모멘텀 속에 좀 반등 흐름, 이 종목별로의 이 반등 추이 크기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수급 개선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조선주 내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현대 미포조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미포조선은 75년 설립됐고 중형 선박 건조 부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형 조선사입니다. 작년 신규 수주는 47억 불로서 전년 대비 한 105% 정도 증가했고요. 목표였던 35억 불 대비로는 36% 초과하는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작년과 비슷한 36억 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먼저 대형사 대비 양호한 수익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올해 수익 증가율과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는 것이 메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조선사들이 구조조정 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적자를 지속하는 중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좀 수익성을 기록한 조선사인데요. 양호한 수익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소형 선박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제대로 살아남은 회사가 없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독점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유를 들어주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형사 대비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았었는데 현재 수주 상황 및 매출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한다면 밸류에이션 할증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점은 대형 조선사 대비 상대적으로 그 풍부한 수주 잔고를 보유 중인데 거대 선박보다는 특화된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관계로 선박 인도까지 납기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납기는 결국 빠른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작년에 강했던 수주는 올해 4분기부터 매출로 이식되면서 올해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매우 양호한데요. 최근 한 달간 기간이 54만 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지금 32만 주 순매수를 해서 이른바 양매수가 지금 기록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어서 조선주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차트 상황을 보여주겠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현대 미포 조선이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95,000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